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기 전에는 노래가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노래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팬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늘 감동과 위로를 주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뢰와 진심의 상징이죠. 임영웅 아티스트의 임영웅 효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햇살 다문이 4년 연속 브랜드 만족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대상 청정원의 간장 브랜드 햇살 다문이 2024 브랜드 고객 만족도에서 1위를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랜드 고객 만족도는 한국마케팅협회와 평가전문기관인 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조사인데요.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햇살 다문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선정이 됐고요. 그 시간장 숙성공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또 햇살 다문이 시간장을 더하는 덧장 방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장 문화를 계승했다는 점도 인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있지만 활발한 소통을 앞세운 마케팅 활동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인간 햇살로 활약 중인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브랜드 연장 계약을 했고요. 브랜드의 정체성이 진심이잖아요.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는데 이 대표 제품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사진을 적용한 햇살 담은 영웅 라벨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보자마자 얼굴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보통 좋지 않고서는 사실 제품 자체에 모델의 얼굴을 넣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정원의 입장에서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퍼스널리티 때문에 그 얼굴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웅 라벨 패키지를 선보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I am here로 2024 현장에서도 햇살 담은 부스가 선보였습니다. 그날 방문한 영웅시대 팬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불황이라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모델로 활동하면 이렇게 매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니까요.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유튜브 채널 기록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총 조회수 25억 4천만 뷰를 달성하면서 인기 순항 중인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7월 2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조회수 25억 4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죠. 영웅시대가 뜨거운 사랑과 응원으로 기록경신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웅 아티스트의 유튜브 채널은 7월 21일 기준 753개 영상이 게재가 되어 있고 2021년 3월 9일에 공개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7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7,125만 뷰를 기록하면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콘서트도 끝났으니까 전지훈련차 휴가를 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축구를 보러 왔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온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핑크색 선글라스를 하얀 모자 위에 살짝 얹고 핑크색 셔츠를 입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도 축구에 진심이잖아요. 하나은행도 축구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K리그 메인 스폰서가 하나은행인데 2017년 시즌부터 8년간 리그의 후원자로 활동해왔습니다. 2017년에 K리그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고작 5,000명 정도였고요. 지난해 평균 관중이 1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작년에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K리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은행에서 4년 총액 140억 원의 통 큰 후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도 1998년부터 20년간 국가대표팀을 또 18년간은
FA컵을 후원해 왔다고 합니다. 2017년에 4년간의 타이틀 스폰서 계약은 4대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장 계약 기간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1년 4년 계약 연장을 포함해서 하나은행과 K리그가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가장 긴 동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K리그 메인 스폰서십은 물론이고요. 대전 시티즌을 인수해서 2020년에 대전 하나 시티즌을 출범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어제 축구장에 나타난 거 하나은행 모델로서 축구장을 방문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작년 시축 때 FC서울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를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지난 시축 경기 때 FC서울 가입하신 분들은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후 7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7월에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했었고 요르단의 전사인 알 아랍 선수의 입단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 결과는 1대0으로 FC서울이 이기면서 최근에 가장 긴 시간을 1위로 지켜왔던 김천 상무가 24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선두를 내주게 됐고요. 이번에 FC서울과 맞대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김천 상무의 징크스는 이번 대결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승리 요정도 그날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링가드 선수의 세레모니가 있다고 합니다. 링가드란 축구 선수는 세레모니로 피리를 분다고 하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세레모니까지 선보였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축구장에 등장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링가드 세리머니 포즈까지 축구 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축구 팬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빛밖에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링가드 선수 있을 때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리고 임영웅 찬양. 하나은행 모델이어서 축구장에 한 번은 오지 않겠나 축구 팬들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FC서울의 팬들 사이에서는 히어로 스타디움으로 이름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축구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의 진심인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입덕을 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소탈한 모습으로 축구장을 방문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분들이 든든하고 한국에 있다니 마음이 좋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하니까 잔디를 지켜가면서 너무나 멋진 공연을 펼쳤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o, The Stadium 콘서트가 기억이 납니다. 콘서트를 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8월 28일 CGV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름 영화 시장이 완전 성수기거든요.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바깥으로 휴가를 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영화 한 편으로 아주 시원한 곳에서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극장 가는 성수기인데 이 성수기에 아티스트 실황 영화가 여름 극장가를 점령했다는 소식입니다. 7월에 극장에 걸렸거나 걸릴 아티스트 실황 영화는 모두 합치면 6편입니다. 8월에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o, The Stadium, The Movie를 비롯해서 다른 가수들의 실황 영화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시작되는 7월에서 8월은 극장가의 성수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각 배급사의 텐트폴 영화라고 해서 이렇게 눈에 딱 띄는 대형 영화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저예산 영화들은 자발적으로 이 시기에 개봉을 피합니다. 극장 영화의 대안제로 얼터너티브 컨텐츠, 대체 컨텐츠로 이 아티스트들의 실황 영화가 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 영화도 개봉하기를 꺼리는 7, 8월에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 영화는 더더구나 개봉을 하는 일이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아티스트 실황 영화가 단 한 편도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관객 수가 급감하면서 영화관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면 극장에 걸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이런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의견입니다.
더욱이 아티스트 실황 영화는 일반 영화보다 타겟층인 팬덤이 명확해서 N차 관람률이 높고 객단가, 매출액을 관객의 숫자로 나눈 평균 티켓값이 일반관보다 높다는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입장에서는 씁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콘서트 실황 영화의 좌석 점유율이 독립 영화보다 좋고 아무래도 팬덤이 있다 보니까 N차 관람이 이어지면서 관객 동원의 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럼 극장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매출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e the final이 누적 관객 수 25만 702명, 누적 매출액이 60억 5,971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통상 저예산 영화의 매출을 능가합니다. 사실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e the final은 그 당시에 몸집이 큰 영화들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관객 동원 실적을 보여서 개봉하는 개봉관 수가 적고 개봉 횟수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었었는데요. 이런 아티스트들의 실황 영화의 경우에는 팬분들이 많이 와서 보시기 때문에 다른 영화의 매출을 갉아먹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극장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앞으로 극장을 먹여 살려줄 자연스러운 하나의 대체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름 성수기에 개봉한다는 것 그 자체가 관객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일반 영화들은 개봉일이 고지되고 나서부터 마케팅을 시작해서 관객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공연 실황 영화는 바로 관객 확보가 가능한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팬들이 와서 보실 테니까 타겟층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 확장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 영화는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만 하면 나는 가서 볼 거야.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N차 관람이 가능한 거죠. 그러고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행보가 굉장히 선구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 3월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연 실황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아마 영화계에서는 이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거둘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영화가 잘 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그럼 부가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개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영웅 아티스트 영화가 8월 28일 날 개봉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시기에 임영웅 아티스트 영화를 개봉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의미인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지금 인 악토버로 단편 영화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독립 영화, 단편 영화도 순항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콘서트 실황 영화까지. 훌륭한 아티스트이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보컬리스트이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컨텐츠 시장에서도 자신의 나름의 기획으로 또 멋진 모습을 펼쳐주지 않을까 해서 날이 갈수록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상암의 모습을 보여서 저는 상암에서 콘서트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 혼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나타났을 때 축구 보러 왔나 보다 했다가 시축이 알려지면서 시축을 준비하러 왔나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물론 축구 경기를 보러 왔겠지만 이번에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건 또 한 번 상암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다음 행보가 너무 궁금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혼자서 해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을 봐서 힐링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무더운 장마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좀 더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예능 소식도 기다리고 또 영화도 보러 갈 준비를 차곡차곡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